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히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회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